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요즘 한창 이슈죠? 라이젠 3세대 젠2. 존버 유저 모두가 젠2에 관심이 쏠리고 있을 때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죠. 그것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램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SSD 메모리 제조사의 감산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이 걱정됩니다. 삼성 DDR4 8기가 PC4 21,300 메모리의 경우 작년 8월 7만원대 후반에서 판매되던 게 지난달이죠. 6월에는 3만원 정도로 절반 이상 가격이 떨어졌었죠.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처럼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더니 한때 2만원대까지도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램 가격이 2만원대 후반이나 3만원대 초반에 아주 착한 가격에 안정화가 되겠다는 생각도 잠시. 7월 9일부터 업체들에서 램 가격을 3만원대 후반으로 약 20%에서 30%가량 올렸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오전부터는 삼성램은 대다수 쇼핑몰에서 아예 품절 처리가 되었으며, 7월 10일 오후에는 게일, 팀그룹 등의 메모리도 가격 상승 이후 품절 처리로 이어지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7월 10일 오후 샵다나와 기준 삼성 DDR4 8기가 PC4 21,300 제품은 52,000원까지 올랐다가 7월 11일 오전 49,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과 2-3일 전과 비교하면 약 60에서 70%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시장 경제상 이런 이슈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자 입장에서 재고를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매번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유 중인 재고 물량을 고의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시장에 소량씩만 풀면서 가격 조정을 하는 게 정말 짜증납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 곳에 삼성램 발주를 넣었는데 결국 10개밖에 구하지 못했고, 업체들도 하는 얘기가 램집에 물건은 있는데 가격 올리려고 소량만 풀고 있어서 자기들도 난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램 단품 구매하러 온 중학생한테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설명해주고, 급한 거 아니면 지금 사지 말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거나 중고나라 들어가서 중고램 구매하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팔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졌으니까. 수출 규제로 인한 메모리 제조사의 감산 조치가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때가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업체들이 현재 메모리 수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가격 조정을 유도하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편집 중인 현 시간에도 램 가격은 약간은 떨어졌지만 46,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램 가격 좀 내려라.